제가 한 곡 먼저 뽑을까요? 네, 그리고 네. 그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네. 에코한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아직 그대는 오지 않고 또 하루가 지네요. 마중 나간 나의 마음은 또 혼자 돌아와요. 울게 하나요. 사랑이 슬픔인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대를 그냥 지나가쳤을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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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니 잘하시는데요? 피드백 좀 해주시죠. 피드백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초반부에 네네네. 여기 한번 불러보세요. 보세요. 아직 그대는 오지 않고. 가보세요 여기를. 네. 아직 그대는 오지 않고 또 하루가 지네요. 이게 어떤 게 다른 거냐면, 자 이게 음정입니다. 이게 음정의 높이인데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약간. 음정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남이 들었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플랫되는 거. 이게 저도 그랬어요. 음정 플랫을 고치면은 남이 들었을 때 노래를 굉장히 잘하게 보여요. 자 보세요. 여기를 아직 그대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음만 맞추면 돼요. 근데 이게 CS만 먹으면 되는데 네. CS를 안 먹는 거예요. 아직 그대는만 해보세요. 아직 그대는 그 대에서 약간 플랫되거든요. 아직 그대는 아직 그대는 음이라는 게 이게 있는 건데 아. 이게 가끔 음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 한번 불러보세요. 마중 나간 나의 마음은 이게 플랫됐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노래를 녹음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네. 하나만 건져가시면 돼요. 음정. 음정. 그러면 박자는 괜찮나요 제가? 아. 아. 이거를 기본기거든요. 이게 네, CS 그러니까 아니 그냥 라인, 이것도 라인전. 아니야 라인전이야. 라인전. 이게 라인전하고 똑같은 거라서 호법에 이게 뭔가 얽매여가지고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아. 기본 토대 위에서 멋을 내야 돼요. 창법 위주는 그러니까 라인을 밀지 않고 로밍 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가는 거다. 네, 손해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전 노래라는 거의 기본을 킵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한 번만 그 유념하면서 다시 불러볼게요. 아직 그대는 좀 높게 오지 않고 또 하루가 지네요. 요 끝까지 같은데요? 마중 나간 나의 마음 좀 어린아이처럼 부르세요. 어린아이처럼 부르세요. 네, 혼자 돌아와요. 네, 네, 차라리 그게 좀 더 네. 눈물에 번진 구름 같은 좋아요 좋아요.
노을빛이 내리면. 너무 좋네요. 이제 진짜 좋아요. 술 생각처럼 떠오르는. 집중해야 돼. 그대 얼굴, CS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대 향기. 좋아요. 자신감 있게. 그댄 왜 나를 사랑했나요? 좋아요. 자신 있게 끝까지. 이렇게 나를 울게 하나요? 어린아이처럼. 사랑이 슬픔인 걸 그때 알았더라면. 너무 좋다. 됐어요. 됐어요. 하산하셔도 돼요. 잘했으면 박수 짝짝짝짝짝짝 해줘요. 그게 좀 좋았어요. 어린아이처럼 불러라? 목에 힘을 빼게 되는 거죠, 그게. 네, 왜냐면 이게 목에 힘을 못 빼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음정을 너무 맞추려고 하면은 사람 습관적으로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저거든요. 이거 왜 거? 라인전 왜 그냥 바이브레이션, 허스키한 기본 톤, 그다음에 고음까지 가능한 성량, 피지컬적인 오버 스펙은 다 있어요. 이해되죠? 이건 다 있는데 이거는 이거 위에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아, 예, 예. 그런데 저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 그냥 지우세요 이거. 음정을 맞춰라. 음정을 맞춰라 밖에 없어요. 딴 거 넣고 너무 좋은데 딴 거는. 진짜로 좋아요.